아니면은 우리 토론 같은 걸 해볼까요? 반대하는 청소년들. 토론 괜찮은데?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영아 여기 와서 걱정해봐. TV에서 보낼 거야. 이거 장성어야? 지미마우치다. 꼬마 노가리, 합공지에 짝퇴, 가오리 날개, 당시 어? 아 너무 서럽네. 구독 꾹, 좋아요 꾹, 끝. 일단 요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새로운 시작. 가자. 다시 시작해. 더블 치즈버거. 자, 야. 저는 피자를 보면 항상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원해서 집이 막 어수선하잖아요, 저희 집처럼. 근데 거기서 피자 봤습니다 해서 막 뛰어다녀요. 그때 이 색깔, 바로 체다 치즈야. 아, 색깔이 무슨 미국입니다, 미국.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피자지. 그리고 뜨거웠으면 더 굿. 네. 나 피자 이렇게 딱딱한 거 좋아해서. 2탄이야 지금? 쿠키형이야, 쿠키형. 왜 이렇게 막 리뷰도 돼? 메인보다 더 긴 쿠키형선을 내가 지금. 그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네. 우리 별빛두부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재밌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재밌죠, 우리들. 우리들은 계속 보면서 재밌었죠. 어떤 걸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2024년엔 하아버스. 하아버스를 여기서 할까요? 별빛버스. 별빛버스로? 오,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니면 그 버스를 사서 별빛으로 다 꾸인 다음에 그거 타도 아닐까? 하봉이를 별봉이로 바꾸는 거야. 어? 아니면은 우리 토론 같은 걸 해볼까요? 반대한다, 청소년들. 토론? 지금 할래? 지금. 오케이. 별빛 토론해. 별빛 토론해. 좋아. 어우, 괜찮은데?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토론이 좀. 이게 막 이렇게. 응? 토론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지금부터 제1회 별빛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박수 치세요! 박수 다 치세요! 별빛 토론가 뭐야? 토론을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별빛튜브 그대로 가도 괜찮아. 사실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 튜브로 왜? 왜냐면 장챙이 분들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보조 출연자 보조 출연자 분들 아니 왜냐면 너무 수혜를 많이 입고 있어 사실. 아니 엄마 우리 없었으면 맞아요 보조 출연자라니 맞아요. 우리 없었으면 엄마 10만도 못 갔어요. 맞아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건 별빛 튜브가 아니라 여러분들 튜브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카피디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솔직히 월급도 드릴 수 있어요. 아빠가 쓰는 거 하아버스는 아빠가 만든 건 하지만 아빠가 하아버스는 주인공이라. 아 엄마 편을 들어주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엄마가 좋은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아빠가 좋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1위를 들어줄게요. 한 명만 불러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엄마가 좋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너 여기 몰래 들었네. 너 똥이 등기에서 뭘 들었어. 나 봤는데. 자 왜 엄마가 좋은지 설명해주세요. 아 근데 지금 솔직히 핑크잖아. 왜 어떻게 갑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붙은 거야? 핑크잖아요. 아 그리고 손을 엄청 아주 핑크잖아요. 핑크니까요. 그리고 또요. 고양이 머리띠도 핑크잖아요. 그리고 또요. 예뻐서? 그리고 그때 근데 머리가 그래도 머리가 그때 핑크였고. 응. 그때 핑크였잖아 그때. 응. 하소는 왜 엄마가 좋다고 손을 들으셨습니까? 엄마 내가 너무 슬픈데. 이런 소리랑 아빠랑 최상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나봐요. 내가 가장 아끼는 드림이는 왜 아빠를 선택했나요? 일단요 엄마랑 아빠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 자 그럼 반짝이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아이
입으로 쓰면 되잖아. 네, 말해봐. 그 잘난 입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지, 어? 그렇지? 그 잘난 입으로 한번 말해봐. 맞아요. 근데 그리고 엄마가 이형 제일 많이 사줬잖아. 아니 근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문제인 줄 알거든요. 저 옛날에 아빠보다 엄마 훨씬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막 아빠랑 엄마랑 둘이 가는데 막 내가 아빠는 가, 엄마는 가지 마. 이거 2년짜리인데. 엄마는 안 돼. 그림이랑 있어. 엄마를 옛날에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빠랑은 일단 아빠랑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엄마가 왜 사랑하는지 알아? 저기 여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하 PD에서 두 분 이제 즐거운 이야기 나누시고요. 저는 이만 안녕. 하하 PD에서 봐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별빛 주부에서 봐야지. 아니야. 집에 와가지고 지금 여태 짐 풀고 뭘 했냐면, 짜잔. 아이들 선물 세팅.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를 왜 이렇게 했다. 너 이거 내가 산 거야. 아빠 돈으로? 그럼. 이제 만족해? 얘는 고질라인데 얼음이랑 그거랑 합병해가지고 약간 방사능 같은 느낌인 거고, 고질라 방사능 같은 느낌인 거고. 얘는 안기라스란 얘야. 송이야, 좋아? 송이야 봐봐. 응. 송이 여기 와서 걱정해봐. 송이 여기가 송이 거야. 아빠 이거 점성어지? 집에 접으면 아빠 이거 점성어야? 이게 가짜로 젓가락이라고. 무슨 젓가락이야? 맞아, 숟가락. 어디가 숟가락? 아, 그래. 지미마우스다. 지미마우스? 나 이거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 보면 우리 아이들 보고서 하 유전자가 너무 세다, 하가 넷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물론 남편을 닮기도 했지만 송이는 저 닮지 않았어요? 난 송이는 진짜 나 닮은 것 같아. 여보, 송이는 나 닮지 않았어? 나 닮았지. 저도 나 닮았어. 지금 남편 순간 되게 너무 무서운 얘기 했어. 지금 들으셨어요? 남편이 너도 나 닮았어. 저도 하하 닮았어요? 웬일이야. 근데 어떤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 송이가 안 웃고 있을 때는 하하인데 웃으면 엄마 별이다. 술만 못 먹고 술안주를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 노가리에 꽂혀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켜 먹거든요. 여보, 노가리 한번 가자. 왜? 돈이 아까워? 시켜주라. 노가리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 진짜 조금만 시킬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으면 막 장난 아닌데. 시켰어! 여보, 노가리 언제 오니? 그거 봐봐요, 예정 시간. 12시 45분 도착한대. 아? 진짜? 너무 잘 되나 봐. 네가 이걸 한두 개 시킨 게 아니네. 응? 너무 맛있겠네. 꼬마 노가리, 합꽁찌에, 짝퇴, 가오리 날개, 잔치? 어? 아, 너무 서럽네. 잔치하냐고. 여러분, 응? 난 아, 노가리 한번 먹겠다고. 아, 네가 아까 짝퇴만 시켰다며. 내가 노가리 좀. 야, 청량 마루지는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아, 돈 줄게. 주면 되잖아. 저 되게 착해요, 원래. 아시죠? 엄마, 왔다. 왔다. 노가리 왔어요! 노가리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요? 이거 나중에 한번 어디서 메뉴판에서 보면 꼭 시켜 먹어보세요. 맛있다. 애지간하면 맛있어. 이렇게 청양, 이거 고추 많이 올려서. 도대체 학꽁치란 놈 뭐니? 한번 보자, 얼굴에. 맛 보시려고 지금 슬슬 실험하시는 거. 학꽁치란 놈이 뭐냐고. 아니, 왜 학꽁치 관심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새끼인데 내가 내일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학꽁치. 우와! 너무 손버릇이. 진짜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